일반적인 아마 싱잉볼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이전에도 저도 또한 유튜브와 다를 것 없는 싱잉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그 싱잉볼, 일반적인 싱잉볼은 하지 않고,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근데 한글 자음과 모음은 각각의 음운마다 전부 다그 파동, 각기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 보며 신경, 근육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소리라고도 파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이쪽 또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주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소리 자체가 우리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자음의 파동을 이용해서 오늘 시험 드릴 거는 자음의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 뇌를 갖다가 뇌를 안정화시키는 거. 우리 보통 어때요? 손바닥에도 우리 모든 장부를 포함하고 있고, 발바닥에도 모든 장부를 포함하고 있고, 얼굴에도 우리 모든 신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론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싱잉볼을 통하고 울리게 되면요, 보세요.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네. 다시 한번. 그냥 다 한번 들어보셔요.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온몸으로 아마 다 전달이 되실 거고, 안 그러면 뭐 어느 특정 부위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어떠세요? 자, 피드백 중요합니다. 네, 어떠셔요? 소리가 몸으로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 파동을 경험하셨다면 아마 지금부터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요. 자, 한글 호흡. 한글 발성 호흡 싱잉볼 뇌인지 명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너무 길지요? 그래서 자, 한글 발성 호흡 싱잉볼 뇌인지 명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이거를 처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두 번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게 논문화돼서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요거 싱잉볼을 같이 한번 맞물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호흡하면 그냥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하잖아요. 오늘은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드시 한번 앉아 봅니다. 자, 항문을 한번 훅 조여 보세요.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 아랫배 힘을 훅 줘봅니다. 그리고 등 바로 세우고 가슴 활짝 폅니다. 가슴 활짝 펴고 제가 한번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요. 자, 아랫배 힘을 쭉 끌어올려서 기역. 기역. 자, 그대로 호흡을 참습니다. 각자 길이에 맞춰서 호흡을 참으세요. 쭉 충분히 참으신 분은요. 자, 그다음에 입을 또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들숨. 그다음에 입술을 붙이고 코로 천천히 내쉬고. 자, 다시 한번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우리 일반 호흡에 달리 우리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빨아들이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바로 호흡이 어때요? 기관지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시나요? 그죠? 우리가 보통 자다가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면요, 이 산소들이 우리 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풍치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술을 동그랗게 말고 빨아들였을 때는 치아에 어떤 영향력 없이 그대로 기관지로 쑥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그랗게 말았을 때는 들어오는 호흡도 또한 어때요? 이게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기관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싱잉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그냥 아무런 호흡장치 없이 그냥 들었던 음과 그 다음에 이 싱잉볼을 들었을 때 음을 한번 잘 구분을 해보세요. 내 몸의 반응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가졌나요, 제가?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는 뇌신경을 움직여서 나의 전체 장부를 나의 뇌, 자, 좌우뇌 뭐 각각 파동이 다 달라요. 적응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거는 만약에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냥 각자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은 한번 미음까지만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자세 바로, 자, 양쪽 좌골. 우리 임동호 교수님께서 늘 요가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양 좌골을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자,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을 줍니다. 자, 등 바로 세우고 척추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깨 활짝 열어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역! 기역! 숨을 충분히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입술 동그랗게 말아 쭉 들숨. 천천히 내쉽니다. 자, 잔진동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들숨. 코로 천천히 날숨. 좋습니다. 자, 날숨을 하면서 충분히 나의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자, 이번엔 니은 들어갑니다. 다시 항문 조입니다. 자, 항문을 조우고 숨을 들숨에서 날숨 내쉴 때 그때 온몸을 이완시키는 요법입니다. 다시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줍니다. 등 바로 세우고 어깨 펴고 다시 따라합니다. 니은! 니은! 자, 호흡 참고 호흡 멈춥니다. 충분히 멈췄다가 입술로 쭉 한번 들숨. 코로 천천히 내쉬고 다시 제가 싱잉볼 치는 걸 까먹었네요. 다시 니은 하겠습니다. 다시 자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주고 등 바로 세웁니다. 어깨 펴고 아랫배 힘을 유지하면서 니은 나의 뇌 어느 부분이 움직여지는지 한번 잘 살펴봅니다. 진동이 사라질 때쯤 되면 나의 온몸이 이완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봅니다. 자, 다시 디귿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문 조우고 아랫배 힘줍니다. 척추 바로 세우고 어깨 펴고
아랫배 힘을 유지하면서 디귿 디귿 자, 입술 동그랗게 말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 편안하게 다시 내쉬고 자 이번에 닐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을 좌우로 한번 살살 엉덩이만 한번 살살 흔들어 보세요. 네. 자 마지막 긴장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항문 조입니다.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주고 자 척추 바로 세우고 가슴 활짝 펴니다. 다시 이번에도 자, 아랫배 힘 유지합니다. 아랫배 힘 유지하시면서 니을 니을 자 호흡 충분히 잡았다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서 충분히 잡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입술 동그랗게 말아 깊이 들이마십니다. 자 다시 입술 동그랗게 말아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자, 어떠세요? 뭔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네. 어디가 좀 밝아지는 것 같으세요? 눈. 눈.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쭉 집중해서 듣다 보면, 우리 이 소리가 같이 내 파동하고 만났을 때, 나의 뇌의 각 부분 부분마다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달라요.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간파하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미음을 정확하게 어디서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실래요? 나의 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가는지 한번 집중해서 이번에는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나의 뇌, 우리가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거 미음 이제 하나만 더 하고요. 이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음이 나의 뇌 어느 쪽, 어느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지 한번 잘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양쪽 엉덩이 좌골. 자, 붙이고. 항문 정확하게 조여주세요. 항문 조우고. 자, 아랫배,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아랫배 힘이 잘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등 바로 세우고 가슴 활짝 펴줍니다.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아랫배 힘이 빠지지 않도록 아랫배를 좀 잡아줘 보셔요. 아랫배 힘이 빠지지 않도록 아랫배 힘을 간직한 채 자, 미음 미음 빠뜨리지 마시고 계속 입술 동그랗게 말아 호흡하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자 입술 동그랗게 말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술 붙이고 코로 천천히 내쉬어주고 다시 한번 코로 깊이 자 입술 말아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눈 뜨시고 네. 어때요? 뇌가 반응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어둡죠? 아 축두골? 예 축두골 양 축두골죠? 네 어,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음 음은요 우리의 양쪽 관자놀이 쪽이 있는 축두엽 쪽을 주관을 해요. 예 그래서 축두엽에서 주관하는 기능들을 아마 조종을 해주는 역할로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결과 축두엽 쪽에 작용을 하는 걸로 예,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 그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자 한글 발성 호흡 싱잉볼 뇌인지 명상 자, 네, 좀 생소하겠지만 이걸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한번 열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